그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통과 안 된다 그러면 근데 그한 명이 아니라 당 전체 야당 전체가 반대하는데 공수법하고 연동이 어떻게 돼서 왜 통과됐어요? 통과됐어요? 그래서 이제 아니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그래서 거예요.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잖아요. 모든 법을 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.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그게 지금 현재 국회법이잖아요. 무리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그게 의회주의죠. 지금은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. 다 올릴 수 그래서 그 전에도 압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더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선진화법까지 이용을 하면 조금 늦어지는 건 있어요. 그게 민주주의 비용이에요. 근데요 모든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아,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. 그러니까 거예요. 모든 법을 우리가 다 발목 잡을 거라고 지금 전제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. 최소한의 견제인데. 제가 우리 한태경한테 좀 건설적인 제안 한번 해볼게요. 네. 저는 이런 야당의 견제 기능을 위해서 법사위에도 매달리지 말고